안녕하세요. 고기 없으면 못 사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이 뜨끈한 국물에 든든하게 밥을 말아 먹는 여러분이 흔히 국밥충이라고 놀리시는 그런 국밥너가 되곤 합니다. 점심에 국물 요리가 국밥이라면 저녁에 국물 요리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좀 더 고급 국물 요리인 전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물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밥찌개는 이 순 우리말인데 이 전골은 다릴 전자에다가 뼈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죠. 이 전골이란 단어가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먹게 됐을지 이 얘기를 오늘 한번 시작할 때 해보려고 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미리 조리를 해둬서 완성된 것을 준다면 우리가 아는 전골은 신선한 재료들을 식탁에서 직접 냄비에 끓여가며 만드는 음식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종류도 너무 많죠. 곱창전골, 김치전골, 버섯전골, 두부전골, 낙지전골 그리고 심지어 부대찌개 재료를 넣으면 부대전골까지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고 이 전골의 사전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잘게 썬 고기에 양념, 채소, 버섯, 해물 따위를 섞어 전골 틀에 담고 국물을 조금 부어 끓인 음식. 다른 사전을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골 틀입니다. 이 전골이란 요리는 전골 틀이라는 조리 도구와 그 기원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전골 틀이라는 조리 도구가 있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골은 전골 전용 조리 도구가 있습니다. 전골 냄비가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전골 냄비라고 치면 정말 많은 전골 전용 냄비들이 나올 정도로 국밥찌개와 달리 전골은 넓은 전용 조리 냄비를 쓰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이긴 합니다. 전골의 역사를 언급할 때 많은 분들이 장지연의 만국 사물 기원 역사를 인용하고 나는데 전골이 전쟁터에서 무관들이 쓰는 철관 전립에 고기나 생선을 끓여 먹던 데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 철관을 꺼내서 정말 요리를 했는지 이 책만 믿기에는 좀 부족한 게 이 책은 1909년도에 발행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만 되게 옛날 이름이지 사실은 20세기 초에 만든 책이에요. 더 멀리 가자면 18세기 정조 때 발행된 경도 잡지에서 전립투라는 요리로 소개가 됐던 것이 이 전골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 탄생됐다는 설은 은근히 많이 퍼진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설로는 꽤 유력한 편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민간의 솥단지 중에 이 철립을 닮은 모양이 있어서 이를 전립투라고 했다던 기록이 있고 토정 이지암 같은 이들은 철립에 밥을 지어 먹어서 이를 유행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는 만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던 거죠. 그리고 이 전립투를 전립골, 벙거지골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줄여서 전골이 된 겁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전립투를 재현한 영상이 있는데 가장자리가 넓어서 여기에 고기나 재료를 구워서 육수를 흘러들게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의 전골 냄비와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굽고 삶는 조리 방법을 살린 것은 전골 냄비보다는 서울식 불고기의 형태에 좀 더 가깝긴 하겠네요. 자, 전골 얘기가 나온 김에 대표적인 전골 요리인 곱창전골을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곱창전골 맛집인 곰바이에 들렸는데요. 1983년 삼성동 봉은사 옆에서 시작한 곳인데 최근에 신축 건물로 리뉴얼돼 있어서 방이 많기 때문에 모임을 하기에 좋아서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양대창을 비롯한 내장 부위를 판매하는 집인데 곱창은 구이로 빼지 않고 전골로 빼는 만큼 건더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1인분에 45,000원에 이 정도 건더기를 주지 않으면 많이 서운합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꽤 오랜 시간 꾸준히 등재되어 있는 집이긴 한데 그만큼 무난한 맛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곱창 전골의 핵심은 곱창의 신선도인데 세척을 잘 신선한 곱창은 쓴맛이 나지 않고 내장 특유의 달달한 맛이 느껴집니다. 선도가 좋은 곱창은 뭔가 요염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요즘은 아쉬운 게 정말 좋은 곱창은 전골로 쓰인다기보다는 더 비싼 구이로 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좋은 곱창 전골집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오늘도 상당히 추운 날씨일 텐데요.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오랜 친구 하나 불러서 이 곱창 전골에 소주 한잔 어떠세요? 방송을 뜨끈하게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